도민체육대회가 사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평소에 보기 힘들었던 이색 경기가 열려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회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각 시군의 순위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높은 점프에 이은 화려한 발차기로 상대 진영의 빈 공간을 공략합니다. 묘기에 가까운 플레이에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발을 주로 사용해 족구와 비슷하지만 공이 바닥에 닿지 않아야 하는 점 등 규칙은 배구와 유사합니다. 세팍타쿠로는 1990년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특히 강원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민체전 정식 종목으로 채택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네트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 네트 155cm 위에서 화려한 공격 기술이 일반인들한테는 아주 다이나믹한 경기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유로운 듯 하다가 거침없이 몰아칩니다. 손과 발끝, 동작 하나하나에 절도가 있고 힘이 넘칩니다. 칼과 봉을 들고 선보이는 무술 동작은 중국 전통 무예의 화려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슈 쿵푸만의 빠른 움직임과 기술로 상대를 제압합니다. 장권은 그 신축성이 강하고 남권은 좀 간결하면서 강맹하고 태극권은 부드러움 속에서 그런 특징들로 보시면은 대회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열기는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텅텅 비었던 관중석은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고 결승전 등 중요 경기에는 응원전도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폐막을 하루 앞둔 넷째 날에는 전체 메달의 절반 이상이 쏟아져 나오는 만큼 이번 대회 각 시군 순위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